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88%인 비수도권이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독일의 한 해변 도시에서는 200년 넘게 바다와 공존하며 해양 헬스케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이 지역만이 가진 특성을 이용해 지역 주민들은 매년 6천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염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해 연안 지역에 위치한 섬 독일 노르더나이. 이곳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될 정도로 기후가 좋고 꽃가루나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한 공기와 자외선으로 유명합니다. 이 때문인지 이곳에서는 바다라는 자연을 활용한 해양 헬스케어 산업이 발달해 전 세계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5 Jahre später kamen sie nach Norderney, so dass sie hier bei uns auf Norderney seit 223 Jahren vorhanden ist. Und das heißt, es gibt eine lange Tradition für Thalassotherapie, die über 200 Jahre besteht. 해수와 해풍, 해조류와 갯벌 등 바다 자원을 활용해 몸을 치료하기 위해 노르더나이를 찾는 관광객은 매년 55만 명 이상. 이를 통해 1만 2천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6,500억 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야외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해양 치료 외에도 스파 시설과 갯벌 마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실내 시설도 갖춰 경쟁력을 더 높였습니다. Voller Endorphine, also es ist jedes Mal toll zu jeder Jahreszeit. Ja, und es härtet ab. Also ich bin jetzt schon 3 Jahre dabei. 독일에서만 노르더나이와 같은 해양 치유 단지들은 350여 개. 시장 규모는 연간 45조 원 이상이며 이를 통해 45만 명 이상의 고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양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도 지역의 특성을 잘만 활용한다면 해양 치유 산업 등과 같은 유망 산업을 육성해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혜석입니다.